설득해서 형님 만나게 해. 왔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시라고 해. 오늘 아니면 점점 어려워져. 툴툴거리지 좀 말고.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 우리 급하지 않잖아. 말 들어. 고모부, 형님 보면 괴로워서 제대로 대답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거기 지키든지 아니면 아주버님한테 거기 계시라고 하고 고모부 모시고 오란 말이야. 강의수를 꼭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고모부 마음이 계속 그 걸려하실지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알았어. 아주버님한테 강의수 상태 들으면 나한테 전화해줘. 알았지? 그래. 수고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빨리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못 걷는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 그럼 아예 누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수술 결과 차트 체크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 가야지 이제들. 내일 아침까지 제가 있을게요. 매형은?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매형 가서 누나 만나보세요. 재란이 말이 저번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오늘 넘기시면 절대 안 된대요. 가세요. 누나 마냥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게 만든 거니까 그냥 마셔도 될 거예요. 뭐하러 스프까지 끓이셨어요? 만들어서 냉장고에 뒀던 거 데핀 거예요. 한 모금이라도 드세요. 오늘 제대로 드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랑 다 같이 아침 잘 먹었어요. 실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저까지 속을 썩이네요. 식구들 얼굴 볼 자신 없고 설명할 언도 안 나시면 저랑 회의한다고 하고 여기 계세요. 실장님. 네. 이런 거 여쭤봐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강희수요. 그 정도 사고면 회복이 어떨 것 같냐고요? 네. 김재란 씨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전치 52주라던데 전 34주였거든요. 그럼 대충 예상되시죠? 지금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거라는 건 아는데요. 이제야말로 진짜 생각 잘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요? 회사 일은 팀장님이 상황 제일 잘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강희수 씨에 대한 부분은 그 상태인데 그냥 버려둘 뿐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가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될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본부장님이 그 순간에라도 가족을, 아니, 승희를 생각했다면 하는 배신감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감정, 그리고 강희수에 대한 죄책감, 그러다가 처음부터 둘이 안 그랬으면 됐잖아 하는 원망, 그런 복잡한 감정, 이해 못하는 바 아닌데요. 그걸 다 알면서도 말씀드리자면 팀장님이 떠나버리시면
본부장님 인생 망가져버릴 것 같아요. 마음 정리 다 했다고 해도 매매할 수 있는 남자 없을 거예요. 더구나 본부장님은 남들보다 몇 배는 책임감이 강하시고요. 어서 오너라. 네. 니는 승일이하고 숙제. 네. 아, 근데 무슨 만두를 이렇게 많이 만드세요? 하트 만두 사랑의 징표. 파시려고요? 시범 메뉴로 팔아보고 잘 팔리면 고정 메뉴, 안 팔리면 또 집어치고. 왜? 너 또 별 볼 일 없다 생각돼서 네 사인 해주려고 그러니? 하트 만두 많이 사랑해 주세요. 1등 호스트 김재란 하고 쓰든지. 너 오늘 방송 많이 했니? 아니요. 나는 말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입 다물고 있나 했다. 오늘 진귀한 구경 온다. 너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버님,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어?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가? 아니, 그치. 아닌가 보네. 그럼 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같이 살자고 해준 거 고맙게 그지 없다마는, 아, 그럼 건서방은 어쩌고? 그러면은 고모부랑 저랑 둘이 같이 졸으면 고모부 말씀 들어주신다고요? 니네는 세 식구고 권서방은 혼자잖아. 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뭐 사위가 모시는 게 맞아요. 고모부는 회사 근처든 뭐 다른데 어디로 이사하게 그렇게 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예,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왜 갑자기 바꾸려고 드는 건데? 갑자기 제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얘는 하여튼 뜬금없이. 들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각자 볼일 보러 나간다고 그러더만 같이 들어왔냐? 예, 제가 차가 태우고 왔어요. 그랬어? 아, 누나는요? 일할 거 있다고 사모님 만나러 나갔어. 예. 야, 마. 애미가 우리도 같이 살잰다. 네? 앉자마자부터 조르고 있다. 매형이랑 너 둘 놓고 투표라도 해야 될 판이야, 엄마. 고모부 모시고 그러는데 왜 그냥 와? 누나 보기가 두려운가 보지. 누가 무서운 거 몰라. 그래도 만나야지. 그날 안에 풀어야지. 시간 지나면 회복 불가능이라니까. 당신이라면 오늘 안에 풀어지겠냐? 안 풀어져도 시작은 그날 하는 게 맞는 거.